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몇 사람과 인사하시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네, 라이프 세이빙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의 신부였던 데오도르 웨델 목사님이 교회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인명구조소라고 하죠. 어느 위험한 해안가에서 자주 이제 배가 난파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뜻있는 몇 사람들이 언두막 같은 것을 짓고 인명구조소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밤낮으로 난파된, 그래서 생명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 주위의 환경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숭고한 그리고 훌륭한 일 때문에 주위의 소문이 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나 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같은 구조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멤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구조받은 사람들이 좀 더 안락한 곳에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회원을 확보하고 또 돈을 모아서 멋진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간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좋은 침대와 가구들,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준비하고 멋진 배도 준비해서 구조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에 멋진 바닷가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좋은 인맥이 형성이 되고 좋은 사교 클럽 활동들이 그 안에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명 구조하는 일이 등한시되고 인명 구조하는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자기네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교 클럽을 거기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큰 배가 난파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고용된 인명구조 대원들이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정말 여러 명을 구원해 왔는데 보니까 그들은 너무나 병들었고 뭐 전염병에 오염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클럽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나 수준이 다른 더럽혀진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급하게 클럽에 바로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다가 샤워장을 설치해갖고 다 씻고 그리고서 이제 들어오게 했고 다음날 회의가 열렸습니다. 좀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멋진 곳이 이렇게 더럽혀지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해상 인명 구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갑니다.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클럽 활동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그 해상구조 활동은 접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더럽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 여기가 지금 라이프 세이빙 스테이션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을 가지고 클럽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다. 그랬더니 대다수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인명 구조하는 게 중요하면 니네 나가서 따로 차려갖고 구조해라. 그래서 결국 소수의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또 옆에 오두막을 짓고 열심히 구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런 현상이 반복이 되고 또 나가서 새롭게 짓게 되고 그 해안가에는 아주 멋지고 유명한 클럽들이 계속 지어지고 조그만 인명구조 그런 대원들이 철원 온두막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에
본질이 왜곡되고 훼손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정말 중요한 세상을 구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이 사교클럽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63주년을 다음 주에 맞습니다. 정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를 사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이 뭐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본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그분의 왕권을 실현하는 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해서 정말 우리들의 정체성 그것은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비천하고 절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처소가 되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다라면 굳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빨리 다 데려가셔서 거기서 예배하면 돼요. 이 땅에 많은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늘나라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지금 나머지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요. 교회가 인명 구조소가 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니라. 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의 주된 사역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재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것이 내용이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실제적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역할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아주 구체적으로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정말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을 구원하는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이 말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뭐로 규정하고 있나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증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인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들의 지혜나 능력으로, 우리의 소유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그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 유명한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오직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일이에요. 나중에 보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30대 초반에 젊은이가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이고 그분의 죽음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걸 믿는 거는 인간적인 상식과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 없으니까요. 성령님이 예수의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그분에게 자유권을 주지 않고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니까 내가 무례하게 대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사용하지 못할 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으면 분명히 내 삶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내게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특별한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죠. 같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다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서 증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런데 순종하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도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성령의 사역대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학교에서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직장에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은 어부였고 초라하게 그지없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당돌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대학자들, 제사장들의 말문이 막힐 정도로 탁월하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왜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멸시받는, 천대받는 사람이어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대로 예수를 구주로 증거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무엇으로 충만해 있나요? 사람은요, 자기 속에 가득 담기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눈빛으로, 행동으로, 그의 인격 속에서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삶 자체가 예수님의 편지가 돼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우리들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육체 욕망이 충만하죠. 세속적인 탐욕이 충만하죠. 세상에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주로 하는 이야기 뭐예요? 어느 탤런트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로 충만하죠. 저는 아무리 봐도요, 우리나라 여자 연예인들의 이름을 외울 수가 없고 얼굴을 분간을 못하겠어요. 다 똑같아요. 보면은 다 김태희 같고 다 누구 같고 뭐 그래요. 대부분 인조인간들이 나온 것 같아요. 조각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리 그러한 걸 이야기를 해도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명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과학을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재밌는 유머를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만큼 누군가를 완전하게 구원하고 미래의 소망을 주고 영생을 허락하는 가치 있는 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충만한가요? 어떤 사람은 스포츠와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 세상에 잡다한 뉴스에 대해서요, 아주 빠삭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그것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는 성령 충만의 오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는 육신의 욕망이 가득하거나 악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우상화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경배받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성공 욕망이고 자아성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과 안목이 되니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게요, 끊임없이 자기를 신성화하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놓으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폐해가 뭐냐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집요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주도적이 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행동에 굉장히 민감하고 상처투성이가 돼요. 어느 대화에선 어떤 장소에건 늘 자격지심에 시달리고요. 왜 그 아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지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목표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기라는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영원히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몰라요. 흔히들 이제 시험에 들었다,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뭔가 존재감을 가시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에게는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상처받는 순간에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해서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상처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거든요. 시험들만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때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 시련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없죠. 그것이 오히려 삶의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참된 영구적인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사명을 망각하고 사욕에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정욕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좋은 이야기, 나를 칭찬한 이야기, 나를 긍정하는 이야기들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나의 죄가 지적받고 회개할 거리가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구나를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회개하는 마음, 그것이 은혜 받은 것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자기 존재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자기 우상화에 빠져 있으면요 어떤 말씀도 매일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보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가에 더 관심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한 생각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모든 활동들이 다 자기 숭배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고 그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 걸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하는 활동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기 열심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심판하고요, 교만의 재료가 됩니다. 분명히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목적은 자기 자존심이고 자기 우상화에 열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을 이용해서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거 뭐 하든지 성령 충만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심지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성령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있는 많은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내 욕망을 이루는, 그래서 필요한 신비한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또는 기로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류시화님이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이런 책에서 인도의 점성술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대는 내년에 부친을 잃을 것이요, 내후년에 결혼해서 5년 뒤에 첫 아들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만사형통이로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앨범까지 내보이면서 자기 자랑을 하던 리시케시의 점성가, 이 사람 이름이 스리쿤다리 바바. 이름이 좀 수상하죠, 스리쿤다리 바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이제 점을 볼 때 기본 시간이 3분에 50루피, 그리고 1분 추가마다 30루피가 올라가는 그런 유명한 점술가래요. 거액의 복채를 챙기는 이 사람에게 화를 내면서 복채 다시 내놔라고, 당신의 점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기꾼이라고.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이 사람이 부친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1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고, 이미 결혼을 해갖고 지금 뛰어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5년 후에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엉터리인 거야. 그래서 이 사기꾼한 복채 내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화를 냈더니, 이 쿤다리 뭐 바반가 뭔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점괘가 틀렸다면 그대는 지금까지 자신의 운명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온 것이요, 그러니 그걸 내가 어쩌란 말인가. 아비탐 슈크라 시바레키 랑크리치. 그대가 돌아가서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깊이 명상하라. 인도 말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아니고 그냥 내뱉은 말이에요. 그거 깊이 무슨 뜻인지 명상하래. 여러분, 우리가 신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 미래를 알 수 있고 내가 결정할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는, 그걸 예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신비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 신비한 미래를 점치는 것이라든지 신기한 능력으로 내 어떤 일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영성이 깊은 것을 그런 식으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오용을 막아야 돼요. 왠지 교회에서 뭔가 신령한 느낌이 나는 성직자들의 아주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되게 위험합니다. 손만 얹으면 그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특별히 꿰뚫어보면 눈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라, 내가 이미 환상으로 봤다라든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들이에요. 이 점성가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죠. 여러분, 절대 예언이나 점 같은 거를 쉽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연결된 것이 아닌 한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산대요.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 개척교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물어본대요. 정신이 나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내가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요, 우리를 굉장히 자율적인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미래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새롭게 바꿔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존재로,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자라는 거예요. 운명이 규정돼가지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절대 세속적인 개념, 샤머니즘 개념에서의 그 영적인 이상한 능력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초월하죠. 물론 미래를 예언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과 관계가 된 일들이에요. 그 바울에게 아가야 선지자가 그랬죠. 이띠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쓰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리고 위대한 미래가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열망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중심 사역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죠. 만약 이것을 확실히 믿으면 여러분은 사이비와 이단들 그런 거에 대해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자꾸 영적인 신비감 이런 것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빗나가면서 미혹당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회에서 성령은 전반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성령의 임재나 부재는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게 현대교회는 극단적으로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성령을 오용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을 일으키는 데 목적을 두고 그렇게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오용시키는 일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더 심각한 거는 성령 자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성령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을 좀 읽었고 구약성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너무 많이 이야기했어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면 축도의 마지막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이거 외에는 성령의 이야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성령을 향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멀리서 찾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을 향한 사모함이 있어요? 최근에 성령님 내게 충만히 임해주세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역사해주세요 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얼마나 됐나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 제목의 첫 번째가 뭐였나요? 아니, 우리 교회를 향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간구했나요? 아니, 왜 예수님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구하라고 했고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걸까? 왜 현대교회에서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걸까요? 이유가 명백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만약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가? 대부분이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연관된 세상에서의 뛰어남이고 비교의식 속에서 나보다 더 잘나기를 원하고 주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있지 않고 사명으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 충만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선교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들처럼 간절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는 지금 자기를 우상화하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디안 램프의 거인을 불러내듯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뜻을 이루어주고 나를 위대하게 만들 신을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정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더러운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지옥을 맛보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힘이 없다면 그분을 증거하는 영이 성령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 무슨 꿈을 꾸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지고한 사명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소원의 영역이 점점 높아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어렸을 때 뭐 사탕 뭐 먹는 거 이런 거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뭐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인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성에 대한 호감으로 그냥 많은 세월들을 보내고 어느 순간엔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봉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가장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가장 가치있고 보람있게 사는 삶이에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자신의 외모와 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온통 시간과 많은 정력을 낭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헌신된 삶은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영화롭게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은 우리가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인간관계 문제와 이 모든 것들은 주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니까 너는 성령 충만하여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돌이켜보세요. 내가 왜 외로웠는지, 왜 고통스러웠는지, 왜 슬펐는지, 왜 실패자라고 생각했는지. 그럼 필연적으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 우상화였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요, 다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기가 힘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참된 자유인이요,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샬롬의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꿈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구원하는 인명 구호소이지 사교 클럽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더 좋고 착한 사람 만나서 즐거운 교제 나누는 것이 교회는 목적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절망 가운데 구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요, 나보다 훨씬 더러운 사람들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 와서 그들을 돌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촌 지역은 99개 이상의 모텔이 있는데 낮에도 들어갈 방이 없대요. 금요일, 토요일 날 홍대 지역 이런 데 클럽들을 가보면 그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줄을 서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보면 사방에 토아놓고 비틀거리는 여러분보다 훨씬 나이 어린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진정한 애국도 그래요. 여러분, 가장 가치 있게 인생을 헌신하는 것도 그래요.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좀 사모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은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뭔가를 막연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의미 없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나를 내려놓고 자기 우상화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참 자유와 평안과 위대함,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교클럽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명구조대원으로 이 땅에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다시 자각하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여러분 결단해 기도하세요.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내가 아프고 외로운 이유는 뭘까요? 내가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 우상화입니다. 결론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결국은 자기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봉사하고 그렇게 많이 뛰어다니고 그렇게 많이 찬양하는데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때문에 상처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봉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떠난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 가득하고 혈기가 가득해서 그런 거죠.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신촌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고 신음하고 절망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었죠.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신촌의 이 예배, 이 시간이 거룩한 영의 지배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우상화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천교회가, 우리 대학부가 하나님 이 시대에 인명구조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사교클럽으로 전락시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이남, 그리고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젊은이들에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이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제 몸에 증거하는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남은 생애 사명에 집중하여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한국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